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거는 검색어 페이징을 해볼 거예요. 검색어 페이징은 뭐 페이징 한다는 거는 뭐 지난번에 해보셔서 알 건데,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알골리아 검색어로 나온 알골리아 리절트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한꺼번에 뭐천 개가 나오는데 천 개를 다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씩 요청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씩 요청해서 다음 페이지 열려서 또세개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검색된 결과가 점점 나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일곱 개의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세 개씩 제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나눠지게 일곱 개를 넣어봤고요. 안에 내용은 이제 다 같은 내용으로 하고, 여기다 가나다를 한번 넣어봤어요. 가나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 검색창에다 가나다를 넣어버리면은, 가나다랑 검색된 게시물이 총 7개죠.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3개인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크리에이티드 했을 때, 뭐, 이닛이라는 건 뭐냐면, 이니셜라이즈 할때 이제 리절트 비워놓고 페이지 0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일반적인 행위를 하고, 디스트로이 될 때는 이제 딴 페이지 넘어갈 때는 이제 그 텍스트를 지우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이제 결국에는 크리에이트 될때 패치를 하는데, 패치를 할때 이제 검색어, 디스트.텍스트는 검색어죠. 검색어랑 여기 이제 옵셔널로 들어가는 게몇 페이지이고 몇 개를 가져올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지는 처음에 this.page는 처음에 0이죠. 처음에 페이지 0 페이지에서 3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리절트를 제가 콘솔로 찍어봤는데, 이 콘솔로 찍은 리절트를 보면은 페이징을 위해서 대부분 이런 게, 제가 항상 그 페이징 할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총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개수가 여기 나와요. 바로 nbhits라고 해가지고 총 개수는 7개인데 hits 아이템은 3개인 거예요. 지금 아이템은 3개가 나와서 7, 6, 76하고 5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hits per page는 뭐냐면 페이지당 뭐 3개인 거고, 근데 이제 맨 나중엔 하나만 될 수도 있죠. 이게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 0번 페이지고 0부터 시작하네요. 당연히 뷰티파인 1부터 시작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내리면 지금 여기 패치 찍으면서 한번더 했죠. 아까 페이지를 하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 3개를 가져와야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히츠는 역시 3개고, 또 3개가 페이지에 표시가 된 거고, 여전히 7개고, 요 내용만 지금 바뀐 거죠. 여기서부터 7, 6, 5에다가 이번에 한게 4, 3, 2까지 불러온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면은 또한번 패치를 하고, 이번에 2번 페이지에서 또 3개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지금 히츠의 어레이가 1개고, 데이터 하나, 요거 하나랑 히츠 퍼 페이지는 3개가 있고, 페이지는 2페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이지만 증가하면은 계속 롤링 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뭐천 개든 뭐든. 뭐 이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죠. 뭐 돈이 많으면은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만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포이치 돌리면서 한 거는, 존재하지 않을 때 결국에 요 아이템으로 이제 돌리면 히트인데, 콘텐츠 이제 300이라고 한건 어차피 300으로 제가 끊어서 펑션스에 저장하긴 하는데, 뭐 길게 하지 않고 여기 자세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있는 형식은 날짜 형식이 아니라 스트링이기 때문에 뉴데이트로 바꿔서 아이템스에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 거죠. 나머지 뭐 on intersect나 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려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나머지는, 예, 지난번이랑 뭐 달라진 게 없죠. 페이징 해서 우리가 뭐 되게 많은 걸한것 같지만 사실은 요거 증가시킨 거 말고는 뭐한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할 때는 한 5개 정도는 불러와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처음에 7개고, 예, 7개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예, 또 5개를 요청해서 2개를 받고, 하여튼 있는 만큼 계속 페이징 되게 한 거죠. 예, 이해 가셨나요? 예. 아무튼 예, 소스는 그 깃허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예, 원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